좋은 보험이라고 해서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은 이 보험의 불완전 판매와 가입 시 유의점에 대해서 보도국 정한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보험 상품의 단점만 쏙 빼고 보험을 판매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게 하는 이런 불완전 판매가 문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TV 홈쇼핑이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누락된 채 좋은 점만 부각해 판매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불완전 판매란 고객에게 상품의 단점이나 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팔아 3개월 내에 고객의 요청으로 보험이 해지나 철회된 경우를 말합니다. 생명 그리고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보험의 불완전 판매 건수는 8만 7천여 건에서 지난해 10만 2천여 건으로 1만 5천 건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 판매는 올 들어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피해가 늘었다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홈쇼핑을 보면 뭐 100% 보장해드립니다. 뭐 이런 보험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면서 보험 가입을 부추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 TV 홈쇼핑을 통한 불완전 판매가 기승을 부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TV 홈쇼핑을 통한 불완전 판매가 지난해 1만 2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75%나 급증했습니다. 아무래도 홈쇼핑에서 구조가 복잡한 암보험이나 치아보험 등을 판매할 때 장점은 늘어놓되 단점이나 제약 조건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의 방송 시간 동안 10년 갱신형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료 10년 동안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라고 수차례 반복해도 10년 후 그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게 될지에 대한 설명은 빠져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10년 후 보험료 오를 수 있음 이라는 문구는 화면 아래 작게 표시되고 사라지면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과장성 광고에 귀가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설계사의 미흡한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도 많다죠? 네, 사실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보험 가입이 지인을 통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설계사의 말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별도로 매달 특약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임에도 보험에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 그렇고요. 또 이 밖에도 임플란트나 레진 등을 무제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발치 시기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은 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과장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네, 그랬습니다. 네, 실제로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연금을 나중에 전환을 해서 수령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저축성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환급금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축성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했다면 속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신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또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서 적립액도 적어서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에 비해 실제 연금 수령액이 적습니다. 또 최저 보증이율도 연금 전환 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보험에 가입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질병이나 의료비를 보장받고 싶어서인지 혹은 나의 사망에 대비해 남은 가족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주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저축을 통한 노후 자금 마련이 목적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필요치 않은 보험 가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납입 여력에 맞춰서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를 구성하는 것일 텐데요.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처음엔 저렴하지만 갱신되는 기간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에 현혹돼 서둘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지난 3월에도 보험사들이 실손 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이 4월부터는 20%로 인상된다면서 절판 마케팅을 한 결과 무려 46만 명 이상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이 자기부담금 인상을 9월로 미루면서 보험사들만 절판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9월 사이에도 손해율 만회를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며 보험료가 오르거나 혜택이 불리해지기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절판 마케팅이 횡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꼭 필요한 보험이라면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필요치 않은 상품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요해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